지난 10월 30일 방송대 중앙도서관과 인천 부평도서관이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는 교육부의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서 학술 정보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방송대 발간 자료 지원 및 발간 자료 전용 이용 공간을 마련하고 장애 학생용 전자자료를 공유하며 자료 문헌 복사 및 상호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방송대 중앙도서관은 부평도서관에 방송대 교재와 과제 참고도서, 논문집 등 발간 자료를 지원하고 부평도서관은 이를 도서관 내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보다 많은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방송대 출판문화원 개최 2015 방송대인 독서분투기 데모집 시상식이 지난 10월 29일 대학본부 DMC 스튜디오에서 개최됐습니다. 독서분투기는 출판문화원 신간과 교수님 추천 도서를 읽고 감상과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상 영어영문학과 양지선 학우를 비롯해 총 21명의 방송대인이 입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장에서는 특강 이벤트로 주체적 독서와 서평쓰기 강연이 열렸습니다. 현 숭례문학당 이사인 김민영 씨가 강사로 나서 독서의 바른 방법과 서평쓰기에 대해 강연했으며 독서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2015 평생교육 박람회 방송대 전국총장배 가요제가 지난 10월 31일 울산대 공원 남문 SK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가요제는 전국 13개 지역대학 간의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고 방송대 홍보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생교육 박람회 관람과 체험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전자첼로 연주 공연과 서울문화예술대학 박상우 교수의 파페라 공연이 선보였고 가요제에 참가한 방송대인의 경연 사이에는 다양한 초대 가수들이 공연을 선보이며 열띤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가요제를 통해 방송대인이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6회 총장배 중어중문학과 전국어학경시대회가 지난 11월 1일 서울지역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015학년도 2학기 등록자 중 지역 예선을 통해 선발된 각 부문별 상위 입상자가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초급, 중급, 고급 부문별 상위 입상자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단체만 참가 가능한 예술 부문은 5분의 발표 시간 동안 사전 준비한 원고를 암송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가 학우들의 교류 증진과 학습 의욕 고취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